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파이팅 하시고 더운데 진짜 더위 먹지 않고 잘 가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경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일단 파이팅 하시죠. 우리 다 우리 대한민국 어? 우리 국민들 파이팅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잘 봐주세요.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토끼띠 양력으로는 9월달에 운세를 좀 봐달라고 하시니까 네, 네 토끼띠를 봐드리겠습니다. 김효생의 날은 24살 김효생인데 토끼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 이익 되는 일은 절대 이익 안 되는 일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용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남보다 조금 덜하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24살짜리는 공부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아주 가방 팽개치는 그런 거예요. 그럴 때는 가방 팽개치는 분은 기술을 많이 배우시면 돼요.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전문적 전문 직종 많잖아요. 전문 직종이라는 게. 뭐, 이것저것, 뭐, 기계도 있을 것이고, 뭐, 이거 손으로 만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뭐, 은행 가서 돈 신 것도 전문직이에요. 네. 그거 있잖아요. 공무원 아닙니다. 네. 전문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의사들요. 그것도 전문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전문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공부를 좀 해서 전문직으로 가시던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8월달이니까 잘 마음을 가다듬고 가시면은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36살 정묘생. 올해는 판다름이 딱 생기겠네요. 요즘에는 왜 그러냐면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굉장히 정력 퇴직하시는 분도 연세가 빨리 오잖아요. 빨리.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 다니다가 아무리 좋은 뭐 삼성 뭐 아무리 좋은 데 다녀도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산수갑산이 가더라도 안 합니다. 요즘에는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그걸 해?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 나는 하기 싫은데 이걸 억지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그거 왜 합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자기가 내가 하고자 하시는 분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왜 지금까지 했나 그거를 빨리 선택을 하셔서 가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네, 9월 달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판 가름을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시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머리를 많이 쓰걸라. 36살 되신 분은 머리를 너무 많이 써요. 머리 쓸 거 없어요. 흘러가는 대로. 그다음에 머리를 많이 쓰게 되면은 이 뇌에 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신경 굉장히 날카롭거든요. 굉장히 날카롭고 여기 이제 토끼띠 36살 거의 체형을 보게 되면은 그냥 좀 느긋하신 분도 있지만은 거의 다 왜소합니다. 아마 그렇게 36살 되신 분들은 거의 왜소하다. 그러냐면은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사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를 하나를 딱 해놓으면은 그게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저기 자기가 선택을 잘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48살 을묘생. 아유 이분은 을묘생의 9월 양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차분한 것 같으면서 차분하지 않아요. 급하다 이거지. 뭔가가. 48살이면 벌써 산전수전 거의 다 겪었잖아. 그런데 급하게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급하게 하면 체하잖아. 급하게 먹는 거는 또 체하고. 그러니까 물도 체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을묘생에 나시는 분들은 조금 48살. 조금 천천히 가세요. 이제 왜 그러면 다 마무리 될 때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새로운 것을 창업을 한다든가 내가 뭐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있잖아. 자기가 생소한 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생소한 거, 자기가 했던 거, 자기가 뭐 몇 달이라도 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한다, 무슨 가게를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에 가가지고 그거를 한 6개월이든지 1년을 배워서 창업을 하십시오. 새로운 인생을 펼치라는 얘기죠. 근데 내가 거만하단 말이에요, 인생. 남한테 보여주는 걸 좋아해. 그러면 착 내가 했어. 그건 망하는 길일 뿐이에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습을 해야 되잖아. 뭐든지 다. 그러니까는 배워서 하세요. 창업. 배우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나 돈 있어 뭐 있어 돈 버리세요. 그런 분들은 돈 버려 몇 억씩 그럼 됩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올해는 뭐를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가서 배워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돈이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다음에 60살 개묘생의 나는 네 자손으로 인해서 속을 썩는 일이 있다. 8월달에. 네. 저 음력 8월달이에요. 양력은 9월달입니다. 네. 자손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다. 속상한 일이 있다. 뭔가 이렇게 틀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틀어졌다고 내가 아유 저 선생님 왜 저런 말을 해? 좋은 말은 하지 않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근데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잖아요. 나쁜 것도 나쁜 말을 들으면서 그거를 8월달에 양력은 9월달에 이게 나쁘다니까 뭔가가 나쁜 기운이 들어오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 하고서는 그거를 본인들이 알면은 좀 바꾸고 갈 수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대화를 하면은요 뭐든지 대화는 다 될 수 있어요. 평화라 이 말이에요. 대화는 평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맞구를 갈 수 있으니까 지금 저기 자손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에 그 다음에 알아주세요. 자손이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은 부모한테 패기치기 싫고 뭐하기 싫고 뭐하기 싫어서 얘기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부모가 물어보세요. 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물어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동태를 살피세요. 동태. 동태를 살펴가지고 이런 느낌을 벌써 사람이면 전부 다 느낌이 있어요. 네. 네, 느낌이 있고 필링이 있어요. 그걸로 딱 잡아서 하세요.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하세요. 대화를 하면서 풀어서 나가면은 저기 조금 다 한 뭐 100%는 아니더라도 20, 30%는 같이 도와서 갈 수 있지 않겠나, 풀어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토끼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용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선생님. 네,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둘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